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이제 한국 시각으로 2022년 4월 1일이 되었는데요. 내일 요 시간이죠? 지금 딱 공교롭게 새벽 1시인데, 내일 4월 2일 새벽 1시, 카타르 현지 시각으로는 카타르 저녁 7시, 이 시간에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 대회에 본선 조추첨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게 있으니 제비를 만들었어요. 이게 현실적인 제작 문제로 인해서 그냥 같은 박스에다가 포트 1만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흰색 포스트잇으로 2번에서 4번까지 만들었고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 뽑을 때그 2번 공에서 4번 공까지는 따로 뽑아요. 따로 뽑아서 그몇번 시드에 넣을 것인지를 그때 뽑거든요. 하지만 역시 현실적인 컨텐츠 제작 문제로 인해서 그것도 그냥 아끼기로 했어요. 대신에 여기서 어차피 1번 포트부터 4번 포트까지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뽑힌 순서대로 2번 넣고 3번 넣고 4번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 포트라고 포트도 적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를 하면 되겠고, 자, 모의 추첨 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어요. 자, 모의 추첨 룰인데요. 팀 이름이 적힌 32장의 카드를 각 포트에 배치를 하는데, 포트 1 중에 A존은 무조건 카타르가 나올 때까지 비워둘 거예요. 그리고 같은 포트끼리 같은 조에 배정 안할 거고, 같은 대륙끼리 같은 조에 배정 안 하되, 유럽은 한 번은 겹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포트 2번에서 4번까지는 시드 번호도 2번에서 4번을 뽑아야 되지만 제작 환경 문제로 아까 설명한 방법 썼다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32장의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뽑아서 그래서 포트 1들은 시드 1번에 나머지 포트들은 2번에서 4번까지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 채우면 되겠죠. 그리고 유럽 패스 A랑 대륙 플레이오프가 아직 안 열렸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자리만 뽑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포트 1에 들어가는 팀들을 보자면 자, 괄호는 FIFA 랭킹 순이고 그 옆에 적혀 있는 거는 그각 대륙별 예선 성적을 해놨어요. 자, 카타르 FIFA 랭킹 51위 개최국이라서 A조 1번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브라질 남아메리카 최종 예선 1위예요. 한 경기 남긴 했는데 저도 상관없더라. 그리고 FIFA 랭킹 2위 벨기에, 2조 1위, 3위 프랑스, 유럽 D조 1위, 그리고 4위 아르헨티나, 남미 2위, 잉글랜드, 유럽 I조 1위, 스페인, 유럽 B조 1위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은요, 조 1위는 못했고 플레이오프 패스 C에서 올라왔어요. 그 다음 이제 포트 2. 포트 2는 네덜란드 G조 1위고요. 그리고 덴마크 F조 1위. 멕시코는 북중미 카리브에서 2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J조 1위인데 포트 2까지 내려왔고요. J조 1위인데 이 1패가 북마케도니아예요. 이 북마케도니아한테 한판 쳐서 레브 감독이 잘렸죠. 그리고 북마케도니아가 유럽 패스 C에서 이탈리아를 꺾으면서 파란을 일으켰지만 포르투갈은 못 이겼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북중미 카리브 3위가 됐어요. 마지막에 코스타리카한테 졌어. 그리고 스위스 C조 1위고요. 그리고 우루과이 남아메리카 3위, 크로아티아 H조 1위. 그 다음에 이제 포트 3. 세네갈이 아프리카 H조에서 1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최종 예선에선 이집트를 상대로 합산해서 승부차기까지 가서 이겼고요. 그리고 이란 아시아 A조 1위였고요. 일본 아시아 B조 2위를 했고 그리고 모로코 아프리카 I조에서 1위를 했고 최종 예선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을 두들겨 팼어요. 세르비아 A조 1위에요. 그리고 폴란드, 패스 B,
폴란드는 좀 러시아 때문에 이득을 본게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실격됐죠. 그래서 폴란드가 그 경기를 부전승을 했고요. 그 부전승을 했고, 그 다음에 스웨덴을 이기고 올라왔지. 사실 이제 폴란드가 그렇게 상황이 좋진 않았었는데, 좀 그래도 수비를 좀 정비를 하고, 그래도 스웨덴이 이겼대. 그거는 좀 인정. 그리고 대한민국, 아시아 A조 2위, 튀니지, B조에서 1위를 했고, 튀니지가 말리한테 이기기는 했는데, 합산 점수 1대0, 그리고 2차전 때 90분 내내 0대0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포트 4. 카메룬, D조 1위를 했고, 알제리랑 연장전까지 했는데, 질 뻔했는데 이겼어요. 연장전 극장골 넣어가지고. 그걸 내가 직접 봤거든요. 어우씨. 무섭더라. 그리고 캐나다. 캐나다, 북중미 카리브 1위인데, 마지막에 파나마한테 져가지고, 포트 3으로 못 갔어요. 에콰도르. 남아메리카 4위. 사우디아라비아 B조 1위. 가나, G조 1위를 했고, 나이지리아한테 이겨서 올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 패스 A.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피파랭킹과 관계없이 그냥 디포트로 갔어요. 일단은 웨일스가 오스트리아를 이긴 상태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스코틀랜드의 승자를 웨일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륙 플레이오프 A. 호주랑 아랍에미리트의 승자를 페루가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긴 팀이 올라와요. 그리고 대륙 플레이오프 B. 코스타리카랑 뉴질랜드의 승리팀이 여기에 올라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아, 여기부터는 다음에 할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PPT를 종료를 시켜놓고. 자, 어쨌든 코스타리카가 올라올지 뉴질랜드가 올라올지 모르는 일이죠? 자, 그리고 추첨 결과를 적기 위해서. 건강 아이소 네. 마이1994 에드벌로 에드벌로 한 3개 개 고마워요. 여기, 예, 여기부터 다 제비들을 뽑으면 적어 놓으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두구두구두구, 한번더 섞자. 근데 어차피 노란 거 여기에 몰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포트 1이거든? 자, 김승훈의 저주가 될지 아니면 뭐가 될지 뭐 모르겠지만, 자, 우리 한번 문어가 돼볼까요? 그래, 뭐 그래도 노란색 카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부터 보고. 우와, 소름. 야, 카타르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도. 예, 카타르가 나왔어요. 개최국 카타르. 자, 그러면 카타르는 당연히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카타르는 A조 1번이고 개최국이니까. 그 다음에, 한번 좀 더. 근데 어차피 지금 노란 거부터 뽑을 거라서. 브라질 먼저 나왔다. 자, 브라질 B조예요. 브라질 B조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노란 거 뽑아볼까요? 또 노란 거를 이거 한번 해보자. 자, 벨기에 C조 1번 갈게요. 벨기에. 그 다음에 야, 그러면 A조는 아무리 꿀조라고 해봐도 16강에서 브라질 만날 거 아니야? 자, D조 프랑스 나왔어요.
프랑스. 그 다음에 이쪽 거 한번 노란 거 뽑아봐야지. 야, 내가 다 떨려. 카타르는 아마 16강은 갈 거예요. 8강이 힘들어서 그렇지. 아니면 카타르가 실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자, 여러분. 2조 1번 시드, 잉글랜드. 솔직히 카타르가 남아공보단 강하거든요. 개최국이 1라운드에서 탈락했던 적은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밖에 없죠. 자, F조 스페인. 카타르는 내가 보기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카타르가요 최근 몇년 동안 많이 강해졌어요. 그 아시안컵 우승할 때 봤잖아. 괜히 아시안컵 우승한 거 아니잖아. 한골 역습으로 넣고 눕방하라고요. 근데 솔직히 카타르 있는 조에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포트 1팀 안 들어가는데? 자, G조 시드 1번 포르투갈. 자, 그 다음 H조. H조 아르헨티나 하나 남았었죠. 자,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A조 시드 1번 카타르, 그리고 B조 시드 1번 브라질, C조 벨기에, D조 프랑스, E조 잉글랜드, F조 스페인, G조 포르투갈, H조 아르헨티나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뚜껑, 페르루르제 뚜껑을 닫고 조금 더 섞어. 조금 더 섞고 유럽도 걸려버리라고요? 자, 원래는 그 2번 포트부터 쫙 뽑되 2번, 3번, 4번을 같이 뽑아야 되지만 2번, 3번, 4번에 제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포트 2부터 포트 4까지는 여기 한꺼번에 넣고 그냥 나오는 건강한 순서대로. 이소 마이 1994 에드벌룬 1개 선물. 네, 에드벌룬 한개 고맙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다 섞은 다음에 여기서 나오면 A조 2번을 뽑고 그 다음에 나왔을 때 같은 포트 2면 A조, 비조 2로 가겠지만 포트 3이 나왔다 하면 일단은 비조부터 넣는 뭐 그런 식으로 갈게요. 왜냐면 그각 조에 한 줄씩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각 조에 시드 2번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제 위에 있는 거 하나 골랐어요. 미국! 자, 그러면 미국은 A조의 시드 2번으로 가서 카타르랑 개막전을 치르면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한 거야. 카타르랑 개막전이에요? 카타르 꿀 빤다고요? 부자 나라 대 부자 나라 매치인데.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포트 2! 우루과이가 나왔어요. 자, 우루과이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원래 뽑은 순서대로면, 비조 2번에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비조 2번에 브라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루과이는 비조에 안 넣고, C조에 넣어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옆으로 미는 거예요. 다시 뽑는 게 아니고, 옆으로 하나씩 밀어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필터를 거르고 넣는 거야. 이런 식으로 추첨을 해요. 일단, 벨기에랑 우루과이 같은 조 걸렸어요. 볼만하겠는데? 벨기에, 우루과이 같은 조 걸렸어. 자, 그 다음, 시드 2번.
가나가 걸렸어요. 자, 그럼 이제 가나는, 그럼 이제 여기서 가나가 비조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브라질이랑 가나가 붙어버리네.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포트 4, 에콰도르가 나왔어요. 자, 에콰도르. 에콰도르는 그대로 여기 D조 2번으로 가겠어요. 옆에 포트를 포트 이렇게 적으면 좋다고요? 그러면 여기다 미국에다가는요, 이라고 쓰고요. 가나에다가는 여기는 사라고 쓰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포트 1은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우루과이는 2, 에콰도르가 4죠. 이렇게 적으면 되지. 굳이 뭐. 그래서 여기 제비에다가도 그 같이 써놨잖아요. 자, 다음에 튀니지 나왔어요. 자, 튀니지 2조 2번 시드로 갔어요. 튀니지 2조 2번 시드, 현재까지. 자, 그러면 F조 2번 시드. 크로아티아. 자, 이렇게 되면 F조 유럽은 이제 다 찼어요. 포트 E. 현재까지 F조가 이제 유럽 시드가 다 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오는 유럽 제비들은 F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F조에 유럽 못 들어가. 근데 사실 월드컵 본선이 사실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솔직히 어느 조든 쉬운 데는 없어요. 자, 그 얘기하는 동안 포트 E, 멕시코가 나왔어요. 멕시코는 G조 2번 시드로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H조 2번 시드. 독일이 징하게 안 나오죠? 모로코가 나왔어요. 아프리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H조 2번에 넣으면 돼요. 모로코, 포트 3. 자, 현재까지 1번 시드랑 2번 시드가 채워졌어요. 네, 모의 시뮬레이터고요. 현재까지 이렇게 채웠어요. 자, 건강하이소 마이1994 에드벌룬 1개 선물. 네, 에드벌룬 한개 고맙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갈수록 이제부터 약간 슬슬 필터 여태까지 필터가 딱한번 걸러졌어요. 그 2번 시드 뽑을 때 우루과이가 나와가지고 원래는 이제 B조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B조에 브라질이 있기 때문에 C조로 밀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뽑아야 되는데 옆으로 빼는 방식이죠. 그렇게 필터라는 거지. 아 이제 이게 삐져나온 거 하나 뽑아야지. 아 이제 대한민국 나올 때도 됐는데. 자,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나오면요, A조에 못 들어가잖아. 지금 B조 가야 돼요. 지금 나오면 안 돼. 포트 3, 세네갈이 나왔어요. 세네갈 A조 3번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아시아 북미 아프리카니까 뭐안 걸리죠? 세네갈 포트 3. 자, 그 다음 자, 카메룬이 나왔어요. 자, 카메룬이 나왔는데, 자, 이미 B조에 가나가 있어요. B조에 가나가 있기 때문에 카메룬은 B조에 안 들어가고 C조에 들어가요.
맞아. 포트사 지뢰밭이에요, 이번에. 그 플레이오프도 있고. 플레이오프가 포트 4로 내려가고, 사실 근데 난 개인적으로 유럽 플레이오프도 그 유럽 플레이오프로 올라온 팀들은 좀 핸디캡으로 포트 상위 포트 말고 그냥 포트 4로 내렸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나는 그 생각을 하거든. 그 유럽 패스 BC도 그냥 똑같이 포트 4로 내렸으면 어땠을까? 플레이오프라는 핸디캡으로. 자, 어쨌든 이렇게 필터를 걸러서 지금 카메룬이 일로 들어갔고요. 대륙 플레이오프요. 대륙 플레이오프는 카드를 따로 썼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여태까지 독일이 안 나오네? 네덜란드도 안 나왔고 독일도 안 나왔어요? 일본! 자, 일본, 브라질, 가나랑 한조 걸렸어요. 그 박문성 해설위원이 뽑은 것도 브라질이랑 일본 같은 조 걸렸는데. 일본 잘 가라. 일본 수고. 일본 수고. 이렇게 되네? 일본 연맥이기. 가나 피파랭킹 60이거든. 그래서 피파랭킹 관리 못해가지고 포트 사러 갔거든. 브라질 피파랭킹 1위잖아. 야, 그 얘기하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D조 3번으로 가요. 여기에 포트 사... 아, 아니구나. 안 가요. 사우디 일로 가요. 왜냐면 포트 4에 에콰도르가 들어갔죠? D조에 에콰도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옆으로 빼가지고 일로 들어가요. 야, 잉글랜드 꿀빠네, 이거. 튀니지에 사우디네. 졸라 꿀조네. 잉글랜드 뭐야, 이거. 다만,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이 프리미어리그라는 것 때문에 그 다른 나라들의 매체로서 이미 축구 스타일이 너무 많이 보여요. 영국 축구가 좀 그런 약점이 있지. 그리고 잉글랜드는 의외로 월드컵이나 유로에서 못해. 다들 많이들 봐가지고 그 나라 축구 문화를 알아. 물론 국대들만 모였을 때랑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약간 그 리그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죠. 자, 캐나다가 나왔어요. 캐나다가 여기 D조 3번에 들어가요. 아니구나. 또 옆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 캐나다가 왜 포트 4야? 마지막에 쳐가지고 캐나다 F조 갔어요. 계속 포트 4가 나오네. 이렇게 계속 걸러지죠. 이렇게 계속 걸러야 돼요. 캐나다 F조 갔어요. 독일 여태까지 안 나왔어. 자, 여러분. 플레이오프 카드가 한장 나왔어요. 유럽 패스 A가 나왔어요. 웨일스, 우크라이나, 스코틀랜드 중한 팀이 나와요. 이 유럽 패스 A가 D조 3번으로 갈 거예요. 유럽 패스 A. D조 3번. 이 D조 3번에 유럽 패스 A 플레이오프 카드 이렇게 적어 넣을 거예요.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어, 지금은. 어차피 얘네들 올라가봤자 유럽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유럽 팀은 D조랑 G조에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까지 D조랑 G조에 유럽이 두 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두 조에 못 들어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필터 걸러서 뽑으면 되기 때문에. 네덜란드 나왔다.
야, 네덜란드 포르투갈이랑 같은 조 걸렸어요? 아니다. 멕시코가 있다, 그 조에. 포르투갈 조에 멕시코가 있어서 네덜란드 H조. 네덜란드 포트 E.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요. 이렇게 돼요. 멕시코가 포트 E라서 네덜란드가 G조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H조에 들어갔어요. H조도 이거 죽음인데? 모로코 샌드백 되겠는데? 이거 모로코 샌드백 각인데? H조도 죽음인데, 이거. 그치, 이제 A조, B조에 우리가 못 들어가지? 그거 보니까 왜 대한민국 여태까지 안 나오냐?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안 나와요? 자, 그 얘기하는 동안 이란이 나왔어요. 자, 이란 포트 3이죠? G조 3번. 3번 시도도 채울게요. 이렇게 채워지네. 이렇게 이란이 나왔어요. 희망은 2조예요. 이란 똥경기 전문가? 거 보니까 이란 지난번에 포르투갈, 스페인이랑 같은 조였잖아. 자, 그러면 이제 저조도 빡시다. 지금 대륙 플레이오프 카드도 여태까지 안 나왔고요. 독일도 여태까지 안 나왔고, 대한민국도 여태까지 안 나왔어요. 독일도 안 나오고, 대한민국도 안 나오고, 대륙 플레이오프도 안 나오고. 자, 얘기하는 동안 대륙 플레이오프 A가 나왔어요. 대륙 플레이오프 A, 호주, 아랍에미리트, 페루 중한 팀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골라야 될 거. A조에 못 들어가죠? A조에 못 가지? B조도 못 가요? B조 아시아 남미 있어 못 가요? C조 남미 있어요 못 가요? D조 남미 있어요 못 가요? E조 아시아 있어요 못 가요? F조예요. 여기서 아시아 남미. 이렇게 써놓을게요. G조로 갔어요. 자, G조 꽉 찼어요, 이렇게. 그치, 차라리 아시아 남미 포트를 저기 유럽 드팀 포트에 배정해놓으면 되겠지. 몰라, 이제 건강한 실제로. 이소 마이1994 에드벌룬 한개 선물. 네, 선물 고마워요. 실제 조추첨에서는 어떻게 배치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덴마크가 나왔어요. 덴마크가 나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유럽이 A조에 한 장도 없었거든요? 아, 근데 덴마크 A조에 못 들어간다. 덴마크가 A조에 못 들어가는 이유. A조에 포트 E 미국이 있어요. 포트 E 미국이 있기 때문에 덴마크 B조에 들어가요. 포트 E 미국이 이미 있기 때문에 덴마크는 B조로 갔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4번 시드를 뽑으니까 A조부터 채울 수가 없어요. 이쯤 되면 이제 A조부터 못 채워요. 다 필터를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 브라질 빼고 이기면 되겠다고요? 그러네. 상대가 가나 덴마크네. 짜잔! 대한민국이 나왔어요. 자, 대한민국 포트 3이죠? 근데 대한민국 A조에 못 들어가죠? 카타르가 있어서 못 들어가요? 자, 대한민국 3. C조에 들어갔어요. 짜! 벨기에, 우루과이, 카메룬 그나마 나쁘지 않다고 봐. 그나마. 그러니까 솔직히 브라질 있는 조보다 훨씬 나아.
우루과이랑 카메룬이 현실적으로 거죠. 근데 우루과이랑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두 번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루과이한테 두 번 다 지기는 했는데 일방적으로 밀리진 않았어요. 1990년 이탈리아 대회 때 우리가 우루과이랑 종료 직전에 하나 먹혀줬었고요. 그리고 2010년에 16강전 때 그 우리가 이 전반까지 1대1이었는데 아마 1대1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아마 한 골 더 먹혀서 졌을 거예요. 어쨌든 그나마 우리는 최악은 피한 것 같아. 네, 지금 모의 추첨하고 있어요. 자, 모의 추첨. 여러분, 드디어 독일이 나왔어요. 야, 4번 시드 뽑을 때 독일이 나오냐? 자, 독일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독일이 포트 2에요. 에이, 이제 또 못 들어가지? 지금 이렇게 뽑았거든요? 이미 A조에 포트 2 미국이 있어요. 네, 내일 입중계 할 거고요. 포트 2 미국이 있어서 지금 A조가 여태까지 유럽팀이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신기하다. A조 여태까지 유럽이 안 들어가 있거든. 근데 독일이 포트 2에 미국이 있어서 못 들어가죠? D조도 그 이미 유럽이 두 팀이 꽉 찼죠? 그 플레이오프 있죠? 그 여기 유럽 패스에이?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리고 네, 2조네요. 잉글랜드랑 독일이 한 전에 자, 이렇게 되면 2조는 뻔하겠네요. 잉글랜드랑 독일이 둘이 올라가고 튀니지랑 사우디아라비아 탈락이겠네요. 오히려 이런 조는 죽음의 조가 아니고 깔끔하게 끝날 거야. 저렇게 되면 보통 잉글랜드 독일 걸리고 튀니지 사우디 걸리면요, 딱 오히려 저거는 죽음의 조가 아니고 그냥 깔끔해요. 올라갈 팀 두 팀, 떨어질 팀 두 팀 딱 나뉘었잖아. 근데 저렇게 되면 잉글랜드랑 독일 붙었을 때요, 그 만약에 그 잉글랜드랑 독일이 1번이랑 4번 시드잖아요. 저렇게 되면요, 이거 조별리그 3차전이 상당히 재미가 없어질 거예요. 1번 시드랑 4번 시드가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만나잖아. 그러면 잉글랜드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서로 2승 해놓고 나서 3차전 때 공굴리다 끝날 거란 말이야. 서로 공굴리다 끝날 거라고. 이게 3차전이 좀 재미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럴 우려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 세르비아가 나왔어요. 세르비아가 근데 포트 3인데 그래서 A조에 못 들어가요. 자, 한번 볼게요. 어디에 들어갈지. A조 포트 3 세네갈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요. D조 유럽 두 팀이라 못 들어가고요. 여기 이미 포트 3 이란이 있어서 못 들어가요. 포트 3 이란이 있어서 못 들어가? 여기? 이게 문제가 되네. 이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될 경우는요, 이제 한 조가 자리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순서대로 다시 하자고. 그러면 어쨌든 두 가지 버전. 그러면 그 2, 3, 4 가는 거는요, 사다리 타자. 아, 2, 3, 4 사다리를, 아, 다른 방법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사실 만들면 되기는 하는데, 내가 쓰는 방식, 이 방식을 하면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뭐 일단 다시 다 접어서 넣을게요. 다시 다 접고, 진짜 조추첨은 내일이에요. 이렇게 꼬이는구나. 그러면 잠깐 이거를 좀 여러분 잠시 좀 소란이 있었는데요.
약간 좀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일단 다 펴놓고, 1번, 2번, 3번, 4번 모아놓고, 그, 조금씩 다 접어서 넣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약간 문제가 생기네. 근데 사실 이번에 좀, 이렇게 좀, 그, 꼬일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왜냐, 월드컵 예선이 안 끝난 걸 어쩌라고. 월드컵 예선이 아직 안 끝나서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뭐, 어쨌든, 이럴 거를 대비해서 내가 요 위에다가 포트 번호를 적어 놨잖아요. 그나마 다행이네. 재분류는 빨리 할 수 있어서. 그나마 이럴 땐 다행이네. 가나, 멕시코, 크로아티아, 에콰도르, 건강아이소, 우루과이, 1994, 에드벌룬 한계 선물. 자, 그리고 이렇게 다 모아놓고요. 그러면 아, 커피 마시면 되지. 일단은 포트 1은 노란 카드로 해놨었거든요. 어쨌든 1번부터 다시 갈게요. 자, 1번부터 순서대로 채우도록 할게요. 어우씨, 또 카타르가 먼저 나와. 어차피 카타르는 언제 나오든 상관이 없었거든요. 카타르는 언제 나오든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카타르 그냥 쓸게요. 카타르. 그리고 스페인 피조. 잉글랜드 C죠? 또 어떻게 섞이려고? 어떻게 섞이려고 왜 유럽부터 나오지 이번엔? 브라질 D죠. 데스 그룹이 되네. 브라질 이번에 D조로 가서 죽음의 D가 되네. 아르헨티나 2조. 이렇게 되면 잘하면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는 결승까지 안 만날 수도 있겠는데? 기도해야 돼요. 포르투갈 F조. 근데 일단은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 플레이오프로 올라온 팀들은 아예 그냥 그 포트 하위 포트로 그냥 빼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왜냐면 직행이 아니잖아 플레이오프는. 그러니까 핸디캡을 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벨기에 G조고요. 솔직히 이번에 포트 2 너무 세. 그러면 나머지 H조는 프랑스겠죠? 프랑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은 이 포트 1 이거는 이제 안 뽑을 거니까. 여기다 냅두고 포스트잇 노란 거 세 장을 뽑아서 이걸로 숫자 2, 3, 4를 쓸 거예요. 이거를 2, 3, 4를 쓴 다음에 이거를
커버. 아이씨, 이렇게 접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 접어. 한 다음에, 이거 뽑는 거는, 이제 이거를 여기 이 페르로세에다 넣고, 원래 이거 안 쓰려고 했는데, 사실 요 안에 좀 사탕이 좀 몇 개 있긴 한데, 여기다가 넣을게요. 여기다가 이제 포트 이 카드들을 다 접어서 넣는 거야. 포트 이 카드들을 다 접어서 넣고, 안 쓰려고 그랬던. 이거 참고로 뭐냐면, 이거 과자 박스. 이거를 소품이 이렇게 쓰네. 역시 배고. 소품이 이렇게 쓸 줄. 자, 다 넣어서. 쉣깃. 이탈리아보다 포르투갈이 빠졌으면 좋았을 거라고. 자, 한번 좀 요 안에서 좀 이렇게 사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손으로 좀 믹싱을 할게요. 손으로 좀 믹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열게요. 이것 때문에 일일이 한 번씩 섞어야 되겠다. 일단은, 이거부터 하면 안 되나? 스위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스위스는 시드 3번. 스위스 시드 3번이에요. 그래서 스위스는 A조 3번으로 갈게요. 이러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없을 듯 하네요. 아니 뭐 이거야 뭐 번호 3개 이렇게 섞는 건데. 자, 이래야 컨텐츠 시간을 때울 수 있죠. 네덜란드 일단은 B조고요. 시드 2번. 스페인 네덜란드 2014년에 같은 조였지 않았나? 그때 네덜란드가 그 스페인 두들겨 팼죠? 5대1로. 솔직히 스페인이 네덜란드한테 5대1로 깨질 줄은 진짜 그때 생각도 못했는데, 그때 아마 한 새벽 4시 경기였나? 내가 그 당시 그 아마 그때 토요일 밤 일요일 새벽에 내가 좀 늦은 시간까지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올빼미 버스 타고 집에 가면서 봤는데, 야, 스페인이 이렇게 깨진다고? 진짜 그걸 상상을 못한 거야. 그리고 스페인 결국 3위로 떨어졌잖아. 우루과이 일단은 C조 확실시. C조 잉글랜드 우루과이예요. 그리고 C조의 3번. 시조 3번 우루과이. 두산 2번을 뺐다고요? 그거일 수도 있어요. 김태형 감독이 이제 물러날 때도 되지 않았나. 김태형 감독이 올해 계약 마지막 해거든. 자, D조 2번 포트 어떤 팀이 들어갈까? 덴마크.
브라질이랑 덴마크 일단 한 조고요. 번호는 어디로 들어갈까? 번호는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번호 4번. 브라질이랑 덴마크는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만나요. 조별리그 3차전. 덴마크 대비 1로 놓고 그 다음에 2조는 2조 포트 2 뽑아왔거든요? 2조에 아르헨티나 있거든요? 아르헨티나랑 독일이 딱 같은 조예요? 아르헨티나랑 독일을 만났어요? 뒤지겠네? 죽음의 조 탄생? 3번! 그네 조별리그 2차전에서 만나네? 자, 조별리그 3차전이 될 경우는 서로가 2승씩을 하고 만나서 공만 굴리다 끝나기 때문에 의외로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3차전 때 공만 굴리다 끝나서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었는데, 자, 조별리그 2차전이에요? 마냥 공만 굴리다 끝날 수는 없게 되겠죠? 아주 서로 둘 중 하나는 아주, 특히 아르헨티나랑 독일은 2014년에 결승전 했었잖아요. 그거 리턴 매치야. 그때 독일이 이겼죠? 연장 후반까지 가서. 자, 크로아티아 일단 F조에 들어갈 거예요. F조에 들어갈 거고 F조 몇 번에 들어갈 것인가. 자, F조 2번. 포르투갈이랑 크로아티아 처음부터 붙네? 처음부터 붙고요. 현실이 보여요? 여러분, 벌써부터 현자 타임 오면 안 돼요.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뭐 현자 타임이야. 하룻밤 보내보고 현자 타임이 오는가 마든가 해야지. 드립은 드립일 뿐. 자, 그 와중에 멕시코 나왔어요. 자, 일단 멕시코 G조고요. 일단 멕시코가 G조고, G조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H조에 들어갈 포트 2는 그냥 뭐 나머지 하나 미국이겠죠? 프랑스랑 미국이 같은 조 걸리네? 프랑스랑 미국이 같은 조 걸리는데 3번. 자,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를 해주자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네, 일단은 스위스는 개막전을 피했고요. 스페인이랑 네덜란드 같은 조고요. 잉글랜드 우루과이가 같은 조고 있고, 브라질 덴마크 같은 조, 그리고 아르헨티나 독일 같은 조고,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벨기에 멕시코, 프랑스 미국, 카타르는 또 꿀빠져. 그치, 포트 1의 장점은 아무래도 밑에 깔고 가는 팀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개최국의 장점은 그거예요. 포트 1을 다른 상대를 안 만나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뭐 네덜란드든 독일이든 카타르 있는 조로 갔었으면 카타르가 마냥 좋은 거는 아니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아르헨티나랑 독일이 같은 조 걸렸고 스페인이랑 네덜란드 같이 걸렸어요. B조랑 E조가 현재까지로서는 제일 빡센 조. 현재까지는 B조랑 E조가 제일 빡세네. 자, 그러면 이제 포트 3을 접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포트 3을 접어서
코트 3에 이제 대한민국이 있죠. 아시아 팀 잘해야 한 팀 살아남겠다고? 너무 현실적. 너무 현실적으로 배정되죠. 원래 제비 다 손으로 뽑잖아요. 어, 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지. 손으로 좀 섞어주고. 자, 드디어 지금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포트 3 뽑을 거예요. 포트 3 뽑을 시간이라서. 자, 포트 3 누가 나올까요? 강팀이 포트 4에 포진하니까 피할 수가 없다고? 그쵸. 플레이오프.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요, 플레이오프 팀들을 그 FIFA 랭킹대로 포트를 나누지 말고 플레이오프로 올라간 팀들은 그냥 무조건 하위 포트로 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더 빡센 조들이 걸리겠죠? 꿀조 이런 거 안 나오게. 왜냐면 플레이오프는 직행을 한 게 아니니까 그 플레이오프는 핸디캡을 줘야 된다고 봐. 플레이오프 왜 하는 줄 알아요? 그래야 그 다른 팀들을 보는 재미가 있거든. 원래 스포츠가 다 그러잖아. 이번에 KBO 리그 5회, 올해부터 그 5위 동률로 끝나면 5위 결정전, 그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거 알죠? 1위 결정전처럼. 작년에 재미 봤잖아. 삼성이랑 KT랑 마지막에 번외 경기 해가지고 재미 봤잖아. 이란이 나왔어요. 자, 이란이 나왔는데, 자, 일단 이란 나왔고, 일단 번호를 뽑을게요. 자, 이제부터는 필터가 들어가요. 일단 이란은 A조에 못 들어가잖아요. A조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번호가 3번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란은, 어이씨, 이란은 B조 3번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가 걸려지게 돼요. 이제부터는 필터야. 이제부터는 이란이 필터가 걸려져서 이란 B조에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쭉쭉 뽑지 뭐. 이란 잘 가라요. 일본! 일본? 일본? C조 4번이에요? 일본 C조 4번? 우루과이랑 첫 판부터요? 첫 판부터 우루과이야. 첫 판부터 우루과이 맞나? 일본 잘 가.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야. 세르비아! 세르비아 과연 몇 번이 나올 것인가? 아, 4번 나왔어. 4번 빼고 다시 뽑을게요. 이때는, 왜냐면 세르비아가 D조예요. 세르비아가 D조인데 일단은 그냥 번호를 2번, 3번 중에서만 뽑으면 돼요. 이럴 때는 3번. 세르비아 포트 3. 그래서 브라질 덴마크랑 한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지. 일단은 제비를 뽑고 그러면 어느 조에 들어갈지를 보고 이 시드 번호 뽑는 제비 중에서 빼면 되지. 번호 하나를 빼고 뽑으면 돼요. 이런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아, 카타르 세르비아조에 못 들어가냐고요? 그럴 수는 있네? 어쨌든 그러면 옆으로 빼면 되지.
그러면 다시 번호를 다시 뽑으면 되죠. 번호를 3번 나오면 3번을 빼고 뽑고 3번이니까 이거를 그냥 뺄게요. 빼고 그냥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2번. 그래서 네, 세르비아 A조 2번에 들어갔어요.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차라리 이 시드 번호 하는 거는 필터가 빠르니까 그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번호를 빼고 뽑으면 될 것 같다. 뭐 그 방식을 쓸게요. 카타르, 세르비아, 스위스? 여기도 그러면 카타르가 꿀조가 아니게 되는데? 세르비아랑 스위스 한 이 정도면요 지금 2002년의 D조랑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 실력차가 적어져서 죽음의조가 될 수가 있어요. 실력차가 좀 줄어들어서 죽음의조가 될 수 있어. 자, 세네갈 나왔어요. 자 세네갈 나왔고 일단 현재까지 그러면 이제 두 팀 나온 조로 가면 되겠죠? 두 팀 나온 조로 먼저 갈게요. 세네갈 D조. 그러니까 원래 물리고 물리는 게 통수 칠 수 있다고. 서로 통수 치는 조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A조가 그래요. 독일 우리의 뒤통수를 맞았지. 아, 4번을 빼고 뽑아야지. 세네갈 지금 D조거든요? 최소 승점 4점을 따야죠. 2번. 현재 세네갈 D조로 갔어요? 세네갈 D조야. 브라질이랑 한 조야? 저기도 그러면 저기도 죽음의 조에 필이 보이는데 저기도 지금 죽음의 조에 필이 보이거든요? 잠깐만 여기 왜 이 종이가 왜 사탕 밑으로 빨려 들어가니? 아니 근데 세네갈은요 이번에 이집트랑 승부차기 했는데 조금 논란이 좀 있어요. 승부차기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참고로 지금 FIFA의 사무총장이 세네갈 출신이거든요. FIFA 사무총장이 세네갈 출신이야. 그래서인가 계속 이집트 애들 녹색빛 레이저로 막 방해 거는데 그거를 그냥 심판이 넘어가더라. 그래서 살라 나왔어요. 살라 승부차기 실축했어요. 승부차기 때 레이저 세례 제대로 받아가지고 실축했어. 폴란드 나왔어요. 자 일단 폴란드 2조예요 아르헨티나 독일이랑 한 조예요. 어쨌든 지금 사무총장이 세네갈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스위스랑 같은 조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거, 내가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FIFA 회장이 스위스 사람이야. 2조 4번 폴란드. 2조 4번 폴란드예요. 포트 3. 자 이제 슬슬 대한민국 나올 때도 됐는데 이제 안 나오니까 긴장돼요. 튀니지 나왔어. 대한민국 또 안 나왔어. 이제 슬슬 나와줄 때도 됐는데. 그리고 튀니지는 F조 4번에 들어가요. 대한민국의 보약이라고요? 지금 남은 데가 G조 벨기에 멕시코, H조 프랑스 미국이야. 그 중에 하나를 대한민국이 들어가야 돼요.
또 피해갔어, 모로코야. 멕시코는 피하네. 자, 멕시코는 피했어요. 아, 번호 3번이야. 이거 빼고 뽑을게요. 번호 3번이고, 나머지 하나. 모로코, 지조 2번. 첫 판에 벨기에예요. 첫 판에 벨기에도 모로코야. 그러면 나머지 한 장은 대한민국이겠죠? 에이씨. 벨기에는 모르겠는데 일단 멕시코는 확실히 우리 PTSD에 올 거잖아요. 하석주 퇴장. 그래서 대한민국이 H조에 들어갈 거고요. 자, H조에서 번호를 H조 4번. 첫 판에 미국이에요. H조 첫 판 미국. 일단은 그리고 프랑스랑 조별리그 3차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번호표는 뽑을 필요가 없겠지. 이제 한 팀씩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포트 4를 접어서 넣을 거예요. 포트 4 접어넣어. 이제 그 조의 난이도를 완성할 포트 4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지뢰밭이 많아, 플레이오프 때문에. 우리가 사포트 같다고요, 현재까지? 프랑스, 미국, 대한민국이 한 줄. 일단 우리 캐나다는 피할 수 있어. 캐나다는 피할 수 있어. 미국한테 감사해. 웨일스만 걸리지 말자고요. 유럽패스 A 걸릴 수도 있어요. 유럽패스 A라고 적어놓고 뽑기 때문에 웨일스가 안 나와. 아, 근데 우크라이나 걸리면 우리 좋을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좀 미안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본선을 준비할 여유가 안 될 거예요. 아, 포트사는 우리 이거 페르루르세 박스 이거 써자. 이제 번호를 뽑을 필요가 없으니까. 페르루르세 박스 이거 쓰자. 이걸로 쓸게요. 귀찮아서 이거 쓰는 걸로. 지금 2조 완전 전쟁조 됐죠? 아르헨티나, 독일, 폴란드. 독일이랑 폴란드가 있어요. 서로, 네. 그 관계가 있지. 독일이랑 폴란드도 역사적으로. 가나 A조예요. 카타르, 세르비아, 스위스이기 때문에 가나 4 포트 4 A조 완성. 카타르, 세르비아, 스위스, 가나. 카타르 뭔가 좋아 보인다고요? 저게 좋아 보이는 걸까요? 세르비아랑 스위스랑 가나랑 카타르? 오히려 내가 얘기했잖아요. 2002년에 D조가 죽음의 조가 된 이유. 처음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대한민국이 실력이 팍 올라가가지고 그 서로의 실력차가 줄어들어서 죽음의 조가 됐죠.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럴 수 있다니까? A조 지금 그런 거예요. 실력차가 줄어들어서 죽음의 조야. 한 팀이 미치면 죽음의 조가 된다고? 캐나다 B조가 있게요. 캐나다 완성. B조 스페인, 네덜란드, 이란, 캐나다야. C조. 아, 안타깝네요. 대륙 플레이오프 A가 나와서 C조에 못 들어가요. 대륙 플레이오프 A, 호주, 아랍에미리트, 페루가 나왔어요. 그래서 C조 빠빠이, D조 빠빠이, E조 빠빠이, G조에 들어가요. G조, 아시아, 남미.
요조에 들어가요. F조에 들어가. 진짜 이란 정말 잘 가라다.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다. 이란이 4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방금 뽑은 거는 아시아 남미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F조에 넣었어요. CDE에 다 남미가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심지어 C조는요 아시아도 겹쳐요. 사우디 나왔다. 사우디 C조에 못 들어갔죠? 네, C조에 못 들어가서 사우디는 D조 브라질이랑 같은 조예요. 이렇게 됐어. 브라질, 세네갈, 사우디아라비아, 덴마크야. 사우디 잘가. 사우디가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는구나. 승점 자판기는 운명이야. 자, 유럽 패스 A가 나왔어요. 유럽 패스 A? C조에 가겠네요? C조가 여태까지 유럽이 잉글랜드밖에 없었거든요? 유럽 패스 A. 여기에 웨일스, 우크라이나, 스코틀랜드 중에 한 팀이 들어가요. 아깝다. 우리 좋아서 우크라이나가 올라오지. 좀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전 세계의 응원을 받아서 뭔가 본선에 기적 진출하는 드라마를 쓰지만 영화로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하고 월드컵 본선에서 승부는 승부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겼으면 좋겠는데 구호물품 줄 테니까 응? 승리는 우리가 하는 걸로 뭐 이런 거 승부는 승부잖아. 그래서 유럽 패스 A C조로 갔어요. 자, 카메룬 나왔어요. 카메룬 2조로 가면 되겠네요. 아르헨티나, 독일, 폴란드랑 같은 조야? 카메룬 잘 가. 카메룬 잘 가요. 요조 어쩌자는 거야, 2조. 2조도 진짜 가관이다. 카메룬 가도 일로 가냐? 일본은 없다고요? 자, 대륙 플레이오프 B가 나왔어요. 코스타리카, 뉴질랜드가 나왔어요. 자, G조에 멕시코가 있죠? G조에 멕시코가 있기 때문에 여기 G조에 못 들어가요? 여기에 북중미, 오세아니아. 일로 가요. 그래서 코스타리카랑 뉴질랜드가 아니네? 이래도 문제네? 이래도 문제네요. 아, 이렇게 되면요 플레이오프 패스를 자리를 바꿔야 돼. 이렇게 되면 플레이오프 패스를 자리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아마 이런 필터를 그 적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아시아 남미를 일로 옮겨야 돼요. 벨기에, 모로코, 멕시코 이 있는 조로 옮기고 그 여기에다가 코스 그 북중미 오세아니아를 일로 넣어야 돼요. 여기는 안 겹치죠?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튀니지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무래도 조 추첨할 때 그 플레이오프 제비는 이렇게 뽑는다고 했거든요. 아니면 이제 피파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그 플레이오프 A, 플레이오프 B를 저런 식으로 뽑아요. 저런 식으로 뽑아서 그 저런 식으로 뽑아놓고 그 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자리를 그 넣어주는 식으로 약간 그렇게 그 추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셜 포트인 거야. 포트사가 플레이오프가 일로 가게 되면서 약간 그런 점이 있어요.
에콰도르. 에콰도르 남미 걸렸죠? 그 다음에 남미 중에 약팀이지? 그래서 에콰도르가 H조로 가게 됐어요. 약간 이런 변수가 있네요. 아까 우리가 좀 그 아까 우리가 뽑다가 막혔잖아요. 1차 시도 때 뽑다가 막혀서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륙 플레이오프가 나온 그 제비를 바꿨어요. 아마 이번 실제로 조 추첨을 할 때도 그 대륙 플레이오프의 약간 그 제비를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잘 걸려, 그나마 잘 걸린 거지, 이게. 진짜 희망고문이다. 그나마 에콰도르가 왔어요. 그나마 다행이다. 그, 남미 중에서는 그나마 에콰도르가 할 만한 팀이기 때문에, 에콰도르 최고 성적 16강 한 번 간 적 있거든요? 에콰도르 애초에 본선 자체를 많이 안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자, 현재까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돼요. 조금 이렇게 옆으로 당겨서 보여주자면, 그, A조, 카타르, 세르비아, 스위스, 가나, 여기 A조는요, 한번 평을 할게요. 그, 조별로 평을 하자면, A조는요, 생각보다, 이, 실력의 격차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유럽 팀이 두 팀이 있지만, 세르비아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월드컵 본선에 자주 못 나오는 팀들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의미에서 살벌해진 조가 됐어요. 일단 스위스 밀어주기가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FIFA 회장이 스위스 이탈리아 복수국적이죠. 스위스는 단골은 아니에요. 스위스 월드컵 본선에서 생각보다 못해요. 스위스가 월드컵 본선에서 8강에 올라간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근데 그 딱 한 번이 1954년 자기네들이 개최했을 때예요. 그 이후에는 16강 딸이었어요. 올라가봤자. 스위스 단골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단골은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스위스는 사실 월드컵 본선에 나와도 일단은 그 8강에 온 적이 딱 한 번이다. 1954년 개최국일 때. 그때 이외에는 뭐 조별리그는 어째저째 통과는 하는데 조별리그에서는 그 좀 밟히는 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죽기 전에 결승 가는 거 보고 싶다고요? 아마 그 대한민국이랑 일본이 한 번 더 공동 개최를 하지 않는 안 될 거예요. 결승전에서 일본 만나면 확실하게 동기부여는 되겠네. 일본이 결승까지 와서 스파링 파트너가 돼주면 우승할 수 있어. 어쨌든 그래서 A조는 지금 약간 다른 의미에서 죽음의 조가 된 것 같아요. 세르비아랑 스위스가 월드컵 본선에서 그렇게 강했던 팀은 아니었어. 그래서 가나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이게 거기서 거기인 팀들이 묶여가지고 죽음의 조가 돼버렸어요. 누가 16강에 갈지를 모르는 조가 돼버렸어. 개어렵네. 서로 환호하겠다. 서로 와 만만하다 걸렸는데 이제 서로 붙으니까 이제 서로 상성관계가 확실하지도 않으니까 얘네들은 일단 한두 판 붙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복병인 거야 A조는. A조는 서로가 복병이라서 죽음의 조가 된 거예요. 카타르 좋아할 게 아닌 것 같아. 자 그리고 B조 볼게요. B조는요 일단은 스페인 네덜란드가 같은 조예요. 2014년에 재림이죠. 그리고 캐나다. 캐나다가 솔직히 본선에 오랜만에 나와서 한 32년 만에 나와서 모르겠는데 36년 만에 나왔구나. 1986년 이후 처음이죠. 36년 만에 나왔는데 캐나다가 북중미에서 1위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몰라요. 그러니까 캐나다의 전력이 과연 캐나다 홈빨일 것인가, 카타르에 와서도 잘할 것인가? 약간 이게 갈리거든요. 캐나다의 변수는 그거고요. 결론은
이란 잘가가 될것 같아. 이란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 혼빨이거든. 이란도 자기네 혼빨이고요. 그리고 스페인도 자기들이 우승을 했을 때를 말고는 준결승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페인도 그 어떻게 준결승에 갔더니 우승한 거야. 그래서 스페인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걔도 네덜란드는 그래도 준결승이라도 여러 번 가봤지. 약간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C조. C조는요, 여기는 유럽 패스 A팀이 어디가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전력이 달라질 거죠? 근데, 일단은 웨일스나 스코틀랜드가 올라올 경우, 그 영국 협회끼리 같은 조가 돼서 그게 관심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웨일스나 스코틀랜드가 올 경우, 웨일스가 오면 이제 그 베일. 그리고 우루과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요, 유럽 패스 A가 우크라이나가 오면,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아마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본선에 집중을 못할 거예요. 불쌍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유럽 패스 A가 우크라이나가 올라오게 되면 이 C조는 평균 전력이 조금 내려갈 것 같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오게 될 경우 잉글랜드가 1위를 할 것 같고, 우루과이랑 일본이 의외에 2위 다툼을 할 것 같고, 우크라이나가 4위가 되겠지만, 웨일스나 스코틀랜드가 올라오게 될 경우 요 C조는 진흙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서로 어떻게 될지 몰라. D조 볼게요. D조는요, 일단 브라질 1위야. D조는 일단 브라질 1위고요. 그리고 세네갈이랑 덴마크가 2위를 다툴 것 같고, 사우디아라비아 잘가가 될 것 같네요. 좀 D조는 좀 죽음의 조까지는 아니다. 여기는 그래도 세네갈이랑 덴마크의 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냥 좀 깔끔하네. 사우디 마세요. 이건 뭐야? 개그한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좀 불쌍하다. 이란보다 더 불쌍하다.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냥 거의 샌드백인데. 2조? 2조는요, 여긴 죽음의 조예요. 여기가 진짜 최악의 조다. 아르헨티나 있죠? 독일 있죠? 폴란드 있죠? 카메룬 있네? 독일이랑 카메룬은 2002년에 같은 조에서 만난 적 있죠? 그때 2002년 때 독일이랑 카메룬이 어땠냐면요, 조별리그 3차전 때, 그때 그 사우디아라비아만 탈락이었지? 그때 그 2002년에 2조였거든요? 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아일랜드, 카메룬이었는데, 그때 그 사우디아라비아만 2패로 탈락이 확정이었고, 그 나머지는 그 아일랜드랑 카메룬이 서로 비겼고, 그리고 뭐냐, 카메룬이 사우디를 이겼고, 그리고 그 아일랜드가 독일이랑 비겨버린 상태라서 그때 3차전 때 어떤 상황인지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독일이랑 카메룬 그 2002년 대회를 통틀어서 카드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경기였죠. 퇴장도 나왔죠? 카드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경기? 그거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기 아르헨티나까지 꼈어요. 아르헨티나도 이 주먹질을 감시할 수가 있어. 카드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 조예요, 여기는. 이 조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조가 될 것 같아요. 서로 카드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죽음의 조 2조를 뽑을 수 있겠군.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그리고 북중미 오세아니아, 튀니지. 여기는요, 누가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달라질 것 같은데,
뉴질랜드가 올라올 경우는 딱 정해질 것 같아요. 포르투가 크로아티아 올라가고 뉴질랜드 트위니지 탈락. 이렇게 정해질 것 같고요. 코스타리카가 올라오게 될 경우는 약간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코스타리카가 올라올 경우 1위는 포르투갈이 할 것 같은데 2위를 누가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코스타리카. 약간 코스타리카가 마지막에 미국을 잡고 왔잖아. 그래서 코스타리카가 조 3위를 한다고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미국 잡은 거 보면. 어쨌든 그래서 코스타리카가 오게 되면 2위를 모르게 될 것 같고 그 뉴질랜드가 오게 되면 뉴질랜드가 4위를 밑에다 깔아줄 것 같고 약간 그렇게 달라질 것 같아요. 튀니지의 운명도 그 조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자, 그 다음 G조. G조 벨기에, 모로코, 멕시코 그리고 아시아 남미야. 대륙별로 골고루 다 있죠? 여기는? 골고루 다 있는데 그래서 진흙탕이 될 것 같아. 일단 객관적으로는 벨기에랑 멕시코가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기는 한 팀인데 솔직히 여기가 그렇게 된 이유는 페루가 올라오기 때문에요. 페루가 이 남미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지도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지조가 만일 아랍에미리트나 페루가 올라올 경우는 그 아시아 남미 팀이 그냥 밑밥으로 깔릴 수가 있는데 만일 호주가 올라올 경우 만일 여기서 호주가 올라오게 되면 지조는 난이도가 올라가요. 아랍에미리트나 페루가 올라오면 밑에 깔릴 것 같은데 호주가 올라오게 되면 솔직히 벨기에는 올라가는 갈 것 같은데 모로코, 멕시코, 호주 셋이서 아주 치고받고 싸울 것 같아. 그러니까 모로코랑 호주랑 서로 비슷한 그러니까 모로코보다는 호주가 솔직히 실력은 위거든. 이게 모로코도 알 수가 없는 게 모로코로가 플레이오프 때 콩고민주공화국이 상대였단 말이에요. 솔직히 콩고민주공화국이 최종 예선까지 올라온 급은 아니거든. 코트디부아르가 이번에 좀 불쌍하게 됐잖아요. 2차 예선 때 저기 카메룬이나 세네가이가 거기랑 같은 조 걸렸다며. 그래서 코트디부아르가 탈락했잖아. 어쨌든 호주의 입장에서 이번에 위안거리는요 그 뭐시냐 자기네들이 제2의 경기장으로 빌렸었던 카타르에서 플레이오프를 한다는 거예요. 호주는 그나마 그게 위안이야. 그래서 사실 이번에 대륙 플레이오프는 아시아 팀한테 조금 유리하다고 봐요. 장소의 문제 때문에. 장소의 문제 때문에 남미팀한테 이번에 조금 불리할 거예요. 특히 다른 급도 아니고 페루급이야. 페루가 과연 카타르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약간 그게 변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랑 호주에서 이긴 팀이 내가 보기엔 올라올 것 같거든요. 덕분에 오랜만에 아시아 게이득? 오랜만에 이번에 그 아시아 여섯 장? 이번에 아시아 빅식스 다 나와? 호주가 올라오면 아랍에미리트가 솔직히 이번에 플레이오프는 좀 약간 운빨로 올라온 거거든. 그 뭐냐 서로 이라크랑 막 이런 애들이랑 그 무재배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운빨로 올라온 거라서. 그래서 공이 둥근 것 같아. 근데 아랍에미리트가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 장소가 자기네 옆나라예요. 자기네 옆나라 카타르야. 사실상 자기네 집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플레이오프는 무관중이에요.
일단 중립 경기장이기 때문에 관중 입장이 없어요. 입장이 없을 건데, 이게 그 경기장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어쨌든 약간 여기 G조는 페루가 올라오면 페루가 그 모로코랑 밑에서 둘이 깔릴 것 같고요. 호주가 올라오게 되면 모르겠어. 아니요, 중립 경기장은 사실 이번에 그 플레이오프 관중을 안 받는 이유가요. 그 지금 그 뭐시냐? 사실 관중 입장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오세아니아 예선이 무관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세아니아 예선이 그 저기 그 오세아니아 쪽 방역 문제 때문에 카타르 다 초청해서 한 거잖아. 근데 그 와중에도 오세아니아 팀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선수단 인원 구성을 못해서 기권한 팀이 두 팀이나 있어요. 한 팀은 그 통가 해저 화산 폭발 때문에 기권했고, 그래가지고 또 그 코로나 사 때문에 그 아예 기권한 팀이 나와가지고 아마 그래서 관중 없이 봤나봐. 자, H조 에콰도르랑 처음 만나게 되겠죠? 만나게 된다면, 만나게 됐고 미국이랑은 두 번째 만나네. 그 프랑스랑도 두 번째 만나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월드컵 본선에서 상대를 반복해서 만나게 되면 대부분 두 번째 만날 때, 세 번째 만날 때 갈수록 더 잘했어요. 이거에 한번 걸어보는 거야. 우리는 반복해서 만나면 더 잘했어요. 솔직히 우리 멕시코랑 할 때도 처음 만났을 때 그 백태클 퇴장 포함해가지고 1-3 역전패? 완전히 개발렸죠? 근데 그 솔직히 우리 지난번 러시아에서 멕시코 만났을 때는요, 솔직히 그거 페널티킥만 안 당했어도 경기 분위기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거의 끝나기 직전에도 손흥민 선수가 추격했잖아. 그런 거 보면요, 진짜 이 분위기라는 게 크거든. 근데 우리가 유독 멕시코를 만나면 뭐 그래, 백태클, 페널티킥, 뭔가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야. 멕시코랑 만날 때마다. 그게 조금 약간 그래서 만나기 싫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 프랑스, 우리 프랑스 2001년에는 우리가 5-0으로 깨졌지만 우리 2002년 때 거의 이길 뻔했죠? 우리 이길 뻔했다 역전패했고, 그리고 2006년에 우리 잘했어요. 1-1로 비겼어. 그리고 여기 미국은요, 우리가 의외로 많이 만나봤다. 우리가 미국을 많이 만나본 이유가 있어요. 그 보통은 조추첨에서 그 조추첨을 한 다음에 이 같은 조에 걸린 상대는 앵간하면 평가전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랑 같은 조 걸린 다음에도 두 경기나 더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그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개장식 때 이미 미국이 오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서귀포 개장식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서귀포 개장식 때 이미 미국이 오기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했고요. 월드컵 경기장 개장식이라서. 그리고 그 북중미 골드컵은 우리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초청상 간 거라 그냥 한 거야. 대신에 우리가 두 번 다 전력을 좀 숨기고 했죠. 전력을 좀 숨기고 대충 했어요. 북중미 골드컵은.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냥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그 한번 했죠. 월드컵 본선에서 한번 했을 때, 근데 우리 그때 북중미 골드컵에서 캐나다한테 진 것도 솔직히 우리 그때 베스트 멤버를 안 갔어요.
왜냐면 미국한테 전력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골드컵이라는 대회 자체를 우리는 거의 그냥 대충 했어요. 대회 전체를 대충 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 우리 졸라가 파워 프로그램 맞잖아. 그래가지고 골드컵 가가지고 체력 훈련만 하고 왔잖아. 전력 숨겨야 된다고. 진짜 이번에 이게 오히려 여기서 내가 H조에서 보기로는요, 오히려 프랑스가 아예 1위를 확실히 할것 같고요. 에콰도르, 미국, 대한민국 요 셋이서 서로 물고 물릴 것 같아. 약간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그나마 꿈에져라고 이게. 그나마 꿈에져.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 대구에서 했을 때 우리가 못 이겼잖아요. 이번에 다시 만나서 이겨야 되잖아. 동기부여라도 있잖아.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은 좀 부진하다고. 그리고 프랑스 그거 있어요. 프랑스가요, 잘했다 못했다 기복이 좀 심해요. 프랑스가 1998년에 우승하고 2002년에 무득점 탈락했죠. 그리고 2006년에 준우승하고 2010년에 조별리그에서 떨어졌죠. 그 남아공조에 걸려가지고 남아공 우루과이랑 그 진흙탕조에 걸려서 떨어졌죠. 자, 2018년에 우승했어요. 이번에 어떻게 될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그래, 일단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나왔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꿀조를 고른다면요. 꿀조를 한번 그냥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조는 일단 포트 1에 포르투갈이 들어가요. 정식 조 편성 아닌데 분석가격. 진짜 1포트 포르투갈 만나서 일단은 벤투가 우리나라에 포르투갈식 축구를 접목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한번 포르투갈이랑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포르투갈의 날강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노쇼했잖아요. 우리나라 무시했잖아. 참교육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는 그것 때문에 사실 포르투갈이랑 같은 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날강도한테 제대로 참교육 시켜주고 싶어. 그리고 포트 2에서는요, 포트 2에서는 솔직히 만만한 애들이 없어. 가족 4명이 그 경기 갔었는데 노쇼했었다고? 그러면 더더욱 포르투갈 혼내줘야 돼. 나는 크로아티아가 포트 2에서 왔으면 좋겠다는 게, 크로아티아도 솔직히 기복이 심해요. 크로아티아가 1998년 첫 출전 때 3등 했고, 지난번에 준우승을 했다지만, 그 이외의 대회에서는 크로아티아가 생각보다 잘하지 못했거든요. 본선에 그렇게 꾸준히 나오는 팀도 아니고. 토트넘 내한 경기요? 일단 나 입장권 살 수나 있을까? 어쨌든 그래서 크로아티아랑 한번 같은 조 걸려봤으면 좋겠기도 해. 그나마 크로아티아.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우리하고의 또 좋은 기억이 있어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개장식 때 크로아티아가 왔었죠?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지. 우리가 이겼지? 김남일 감독의 A매치 첫 골이 그 경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쨌든 크로아티아하고 우리는 또 우리가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왔으면 좋겠고. 상암동 개장식 때 이겨봤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깊죠. 그 다음에 이제 포트 4.
포트 4는요, 솔직히 에콰도르. 왜냐면 일단 우루과이보다 급이 떨어지는 팀인 거 맞아요. 그 우루과이보다는 급이 떨어지는 팀이고, 기왕에 만날 거면 에콰도르 만나고. 근데 에콰도르도 의외로 좀 도깨비 팀일 수가 있는 게, 2002년에 탈락은 했는데 3차전 때 크로아티아의 발목을 잡은 적이 있어요. 에콰도르 일단 최고 기록은 16강 이후 본선을 그렇게 꾸준히 나온 팀은 아니에요. 홈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나는, 아니 대륙 예선에선 잘하는데 본선에서 왜 못하지? 이런 팀들 간혹 있잖아요. 에콰도르, 그 고지대빨, 볼리비아 고지대빨, 이란, 이란도 고지대빨이야. 그 치악산 높이 이란도 고지대빨이고요. 캐나다 기후빨, 겨울에 지네 집에서 하면 지네가 이기잖아. 캐나다 기후빨, 약간 이런 게 좀 있어. 홈빨. 그리고 잉글랜드, 잉글랜드도 홈빨이잖아.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도 홈빨이잖아. 잉글랜드도 홈빨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좀 진짜 홈빨만 있는 팀들. 그리고 아프리카도 내가 보기엔 홈빨이야. 아프리카도 내가 보기엔 홈빨이에요. 홈빨이니까 여태까지 준결승에 간 적이 없지. 에콰도르도 내가 보기엔 홈빨이고. 아시아도 안타깝지만 이란도 홈바로브 홈빨이죠. 왜냐면 자기네 집에서 오면 솔직히 브라질이 저기 이란 가서 하면 힘들걸? 왜냐면 브라질이 땅덩어리는 넓은데 브라질은 날씨가 습하잖아? 근데 저기 이란의 그 고지대 사막 건조하잖아? 일단은 브라질이랑 이란이랑 그 기후가 너무 극과 극이에요. 유럽도 남미도 이란 가면 작살나. 그래서, 그리고 브라질은 오히려 자기네 집에서 하면 저주가 걸리잖아. 그래서 의외로 브라질이, 근데 아 이번에 그거 보니까 브라질 이번에 좀 변수가 있겠다. 사막이잖아. 그 브라질은, 그 물론 브라질의 그 월드컵 경기장들이 아마존 습지대에는 없을 거예요. 거기는 또 국립공원 이런 데라서 경기장 안 만들 거야. 근데 그 브라질이 과연 사막에서 잘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요, 더울 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다른 때보다 반달 빨리 한 이유가 있어요. 장마철이랑 폭염 때문에. 우리 대부분 유럽 하잖아. 그리고 사실 그 정말 우리가 엄청나게 완벽한 조직력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일본 도쿄올림픽 때 졸라 더웠잖아. 그래서 일본이 예전에 도쿄에서 할 때는 지난번에 했던 그 시기 안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왜 날짜를 그 시기에 해가지고 졸라 더울 때 했느냐. 좀 그런 문제가 있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도쿄에서 올림픽을 그렇게 했었다. 근데 진짜 근데 진짜 이 결과 스페인 네덜란드 또 같은 조 걸리고 야 아르헨티나 독일 같은 조 걸리고 진짜 이거 대박이다. 아르헨티나 독일 같은 조 걸려고. 아니 보는 입장에서 재밌어. 보는 입장에선 재밌거든요. 이게 우리만 아니면 돼. 우리만 아니면 되거든. 참.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보고 싶다고? 유로패스? 그 유로패스 A 아직 결정 안 났잖아요. 웨일스, 우크라이나, 스코틀랜드 중 하나. 거기 아직 결정 안 됐기 때문에 거기 우크라이나 그 전쟁 끝나야지 할수 있잖아. 여기가 아마 제일 늦게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유럽 패스 A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써놓은 거고, 그 북중미 오세아니아 제비가 있고 아시아 남미 제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지. 유럽 패스 A는 그냥 그 유럽 포트로 유럽 대륙표로 그냥 똑같이 뭐 뽑으면 되는데, 저 대륙 플레이오프 카드는 이제 아까 내가 뽑았던 것처럼 일단 한 자리에 넣어놓고 그 다른 조에서 충돌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자리를 바꾸는 뭐 약간 이런 그 안전장치를 그 걸어놓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대륙 플레이오프를 처음부터 카드를 안 뽑는 거야. 대륙 플레이오프를 아예 처음부터 카드를 안 뽑고 나머지 그냥 그빈 줄에 알아서 넣는 거야. 뭐 그런 방식을 할 수도 있고 뭐둘중한 가지 방식을 하겠죠? 뭐 내일 어떤 방식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스페셜 포트 세 개를 먼저 뽑아보면 아까 같은 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대륙 플레이오프가 대륙이 겹칠 수가 있잖아요. 대륙이 겹칠 수가 있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요. 아까 처음에 그 아시아 남미가 먼저 뽑혀서 저기 F조에 갔었어요. F조에 갔었는데 그 G조랑 H조만 남은 상황에서 북중미 오세아니아가 뽑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북중미 오세아니아가 G조에도 못 가고 H조에도 못 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G조에는 멕시코가 있었고 H조에는 미국이 있었거든. 그래서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뽑혔던 그 아시아 남미 카드를 자리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지. 네, 먼저 뽑기가 안 되는 거죠. 브라질 마지막 우승 2002년. 일본에서 요코하마에서 우승한 거.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그 플레이오프 A, B를 구분을 안 해. 그래서 대륙 플레이오프 카드를 두개다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일단 대륙 플레이오프라고 써놓고, 응? 거기서 그 서로 안 겹치게 분배를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갈것 같아. 아예 플레이오프 카드 세 개를 뽑은 다음에, 그래서 플레이오프 3개 카드는 그냥 플레이오프라고 뽑아요. 카드 3장을 넣어놓고 플레이오프라고 뽑아놓고 일단 그 칸을 비워두는 거야. 그 칸을 비워놓고 나머지 다 뽑아놓고 끼워놓는 거지. 뭐 이런 방법을 갈 수도 있겠네요. 뭐 어쨌든 정확한 방법은 그때 뭐 내일 카타르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뭐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겠죠? 일단은 그렇다고 봐. 자, 어쨌든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그, 내 기억에는요, 그, 박문성 해설위원이 어제 낮에 그 유튜브에 올라왔거든요. 그
그 최초 공개 영상 올라왔었는데, 그 박문성 해설위원이랑 그 다른 분들이 그 뽑았던 거에도 그 진짜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꿀조에 뭐 프랑스, 미국이 들어갔었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문성 해설위원이 음바페 어떻게 막을 거냐고 반박을 했던 게 있는데, 근데 솔직히 그 좀 고민이긴 하다. 진짜 프랑스랑 같은 조가 걸린다면 음바페는 어떻게 막을 거야? 솔직히 음바페 막을 사람 있나? 아, 그 얘기 했어요. 거기서도 김민재가 막으면 되지 않냐고. 아, 똑같은 얘기 나오네. 음바페 어떻게 막? 그래서 그 어쨌든 원래 있는 자원으로 막아보는 그치, 있는 자원으로 훈련해야지. 그래도 이게 조추첨을 해놓으면요 상대를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월드컵이라는 거는요 사실 본선에 옛날에 초창기 때는요 개막하기 직전에 그냥 그 참가국들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그냥 조추첨 했거든요. 옛날에 초창기 때는. 근데 지금은 몇 달 전에 미리 뽑아주잖아요. 몇 달 전에 미리 뽑아준다는 거는 뭐냐면요 상대팀이 어떤지를 미리 알려주고 그 팀에 대해서 분석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지피지기를 할 시간이 있다는 거지. 자신을 알고 나를 할 시간이 있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조금 기회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바페랑 케인을 막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쉬워 보이냐고요? 케인 막는 거. 음바페는요, 개인이 너무 펄펄 날아요. 개인이 어떻게든 뚫어요, 음바페는. 근데 케인은요, 지금 그, EPL이 토트넘 상대하는 방법이 좀 약간 뻔하잖아요. 케인이랑 손흥민 둘만 막자는 취지잖아. 케인이랑 손흥민 둘만 막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서로 공격 루트가 해리케인 아니면 손흥민인데 못 가잖아. 토트넘은 그게 좀 답답해. 요즘 보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저기 챔스 진출권까지 못 가고 있잖아요. 요즘. 게 루트가 들통나버리니까. 거기에다 지금 토트넘이 에릭슨이 빠진 이후로 좀 그게 너무 티가 나요. 플레이메이커가 없어. 에릭슨이 없으니까 플레이메이커가 확실한 선수가 없어가지고 좀 그게 좀 안타까워. 일단은 그러네요. 네. 어쨌든 그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 대륙별 포트가 우리한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대충 근데 대륙별 플레이오프에서 누가 나올지는 대충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몇 그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경우에서 다 준비하면 되죠. 대륙 플레이오프 팀이 같은 적 걸리면. 그래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다 준비할 수 있다. 어쨌든 이 정확한 분석은 내일 해보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KFA가 그렇게까지 돈이 없는 협회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축구랑 야구에 돈 많이 투자하잖아. 우리나라는. 커피 박람회요? 갈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내가 사전 예약도 못 했고요. 왜냐면 내가 그 이번 주에 그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그 올해 2022년 기수 심화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거 화상회의를 했거든요. 그거 때문에 좀 뭐냐 전시회 이런 거를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가게 되면 그거잖아요. 나는 그 코엑스까지
서울을 동에서 서로 가로질러야 되거든요. 좀 왔다 갔다 좀 거리가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코엑스는 한번갈때그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 지역 갈 때는. 아니면 뭐 그런 거할 수도 있지. 뭐 삼성동에 가면 가끔 그 SNS 위치가 찍히잖아요. 삼성동에 가면 그 위치가 찍혀가지고 얘 가끔 삼성동에 오면요. 이게 대균쌤이 나랑 SNS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토이킹 대균쌤이 그내 위치를 보고 가끔 전화를 하세요. 스물쌤 어디세요? 해가지고 그 학원 좀 들리실 수 있으세요? 막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해요. 삼성동에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시간이 되면 들르겠는데 그 시간이 안 되면 그쵸? 네. 뭐 어쨌든 내가 대균쌤하고는 같이 방송한 적이 몇 번이 있긴 해가지고 뭐 그쵸? 그 뭐냐 그 아프리카 TV 그 케이블에 나가는 그 공식 방송도 한번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때 사심 역사 컨텐츠 영어로 준비하느라 그때 좀 머리 좀 아팠는데 그래도 나는 영어로 PPT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BJ들하고는 다르다. 응? 다른 BJ들은 그냥 가서 자리 채우는 정도지만 나는 영어로 컨텐츠를 준비를 해갈 수 있다. 뭐, 나는 그 메리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그거는 자존감이 있네. 그래, 어쨌든 오늘 모의 조추천 잘 해봤고요. 다른 조는 모르겠는데. 그 박문성에서 훈련도 내 기억에는 뭐그 컨텐츠에서도 뭐 프랑스나 미국은 같은 쪽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그 나쁘지는 않은 조 대진인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저러기를 바라는 거는 너무 큰 욕심인 거고 뭐 어떤 상대가 걸리든 좀잘 준비해가지고 적어도 2014년에 우리가 알제리한테 그개 털렸던 그 골은 안 당했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우리 그 2014년은 알제리한테 털려서 망한 거잖아. 그것만 아니었어도, 어떻게 좀 3차전까지 좀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진짜 우리 2014년의 그 과오는 되풀이하지 않기를. 솔직히 그 2018년은 그 지금은 이제 국대에 뽑힐 일이 없으니까 하는 얘긴데 그 장현수 선수가 PK 두번 허용했죠. 그것만 아니었으면 솔직히 분위기 바뀔 수 있었어. 그것만 아니었으면 진짜 PK 두 번이 우리한테 2패를 만들었기 때문에 솔직히 2018년에 나는 그래서 안타까웠거든요. 그때 2018년 우리 같이 봤던 분들 있잖아. 솔직히 그때 진짜 그 독일이 이겼을 때는 와 우리 이게 진짜 이거 꿈 아니냐고 막 그때 진짜 난리 났었는데 독일이 이겼을 때 설마 또 알아요? 우리 프랑스하고 아까 저 배정대로 되면 프랑스랑 조별리그 3차전인데 그 조별리그 3차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프랑스 상대로 골 넣어가지고 응? 그럴 일이 일어날지 또 누가 알아요? 심지어, 응? 우리 이번에 그래도 월드컵 예선 때 우리 그래도 빌드업 많이 완성했어. 좀 약점 보완하고 그러면 우리 이번에 그러니까 약간 어떤 조가 걸릴지 몰라도요. 솔직히 우리가 이번 월드컵은 솔직히 2014년이나 2018년보다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 결과가. 설마 16강에 못 가더라도 2014년의 2패랑 2018년의 2패는 다르죠. 2018년에는 그래도 우리는 독일을 물귀신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2014년 때는 진짜 우리 진짜 그 알제리한테 완전히 농락당했잖아. 그래도
진짜 그 2014년에 그 알제리한테 당했던 그것만은 그런 일만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 진짜 2018년에 우리 그 독일이 이길 때 모습이거나 아니면 우리 그 2006년에 그 프랑스하고 비길 때 그리고 2010년에 우리 그 그리스 나이지리아 상대로 승점 따서 16강 갈 때처럼 최소한 그래도 그 정도나 그 정도 이상 정도의 모습은 해줬으면 좋겠어요.